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뒤집힌 채 주유소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다행히 주유소 직원들이 재빨리 대피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좌우로 휘청거리며 휴게소로 진입합니다. 휴게소 시설물과 차량 한 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뒤집어진 채로 그대로 주유소 건물로 돌진합니다. 주유소 직원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. 주유소 입구에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받고 차량이 크게 돌면서 이제 주유소 사무실 입구 쪽으로 차가 돌았거든요. 예. 어제 오후 9시쯤 경기 우왕시의 한 휴게소 주유소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브레이크 이상으로 그 주유소 들어가다가 안전벽을 심각했다고 하시거든요. 오늘 오전 2시쯤 충북 보은군 탐부터널 인근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갓 출고된 승용차를 운반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가 다쳤고 승용차 운반 차량에 실려있던 일부 신차가 파손됐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8시 40분쯤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목재 가공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